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총호동 방파제입니다. 자, 오늘은 낚시하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십니다. 여기 제가 염전해변에서 올랐는데요, 고기가 안 나온다고. 예, 염전해변에서 예, 속초분도 만났습니다. 예, 그런데 여기 완전히 신의 경지에 이른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고기가 없는 가운데서도 예, 연실 낚으시는 분이 있어서 예,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. 제가 영상을 두 편을 찍었는데요, 예, 그 양가기가 너무 아깝습니다. 사실 실시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, 사장님은 낚시를 길게 안 하시니까 그럴 수는 없고요.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밑밥 떨어진 곳에 정확히 예, 찌를 끌어다 놓았습니다. 자, 주로 오늘은 예, 전화가 올라오는데요, 예, 학공치도 보이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학공치를 한 마리 잡으셨나 두 마리 잡으셨나 모르겠는데요, 학공치도 잡으셨습니다. 자, 그렇게 연실 올라오던 예, 전화가 제가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좀 머뭇거리는 것 같습니다. 예, 전어도 이 카메라를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사장님 잡아 놓으신 거요,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른 분들은 지금 고기가 안 나온다고 예, 전부 자리를 뜨고 계십니다. 자, 쿨러도 여기 사장님 큰 거 안 갖고 다니십니다. 꼭 예, 필요한 만큼 잡으시기 때문에 한 20여 마리 예, 이상 잡으신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쿨러의 상황이었고요. 자, 이러다가 제가 이 쿨러라도 엎으면 완전히 망신입니다. 큰일 납니다. 잘, 고이 잘 모셔뒀습니다. 자, 히트. 자, 좀 전엔 두 마리, 세 마리, 아, 세 마리는 뻥이고요. 두 마리가 막 올랐는데 제가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한 마리밖에 안 올라오네요. 타임도 아까는 뭐 30초, 1분 안에 막 두 마리씩 물고 왔는데 지금 타임도,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타임도 길어졌습니다. 사장님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. 수령 좀 많이 두세요. 거짓말 같았습니까? 그렇게 많이 올라오더니 카메라 들면 들 나오는 거야. 아, 제가 이 카메라 들기 전에요, 이제 방송을 되게 예, 두 편을 찍고 가려고 했습니다. 가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. 막 바늘 넣으면 바로 뭐 10초 안에 막 두 마리씩 물고 이래가지고 다시 카메라를 들었거든요. 근데 안 나옵니다. 안 나오는 게 아니고 타임이 길어졌습니다. 자, 지금 시간은요, 1시가 이제 13시가 됐습니다. 물이 완전히 들어왔고요. 이 물 따라 고기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. 물이 안 들어왔어도 아까 고기는 있었습니다. 다른 분들은 없다고 하셨는데 한두 마리라도 있었습니다. 계속 올리셨는데 아, 이번에도 걸었다가 빠진 것 같습니다. 예, 고기가 보입니다. 보이는데 입질이 없어서 그런지.
아, 여기 사장님 낚시 바늘엔 꿀을 발라놨나? 다른 분들은 안 나옵니다. 지금 여기 이게 보시고요. 이리 오시면 안 됩니다. 진짜 나도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. 뭐 이런 분들 오시면 괜찮습니다. 다른 분들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사장님은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. 이거 보시고 오시면 안 됩니다. 지금 그냥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타 2피가 나왔군요. 다른 분들처럼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고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특별한 용왕님의 후원을 받으시는 분이 낚시를 하셔갖고 고기가 이렇게 잘 나오는 겁니다. 여기 사장님도 용왕님의 후원이 없으면 잘 안 나옵니다. 자, 진짜 용왕님의 후원을 받는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. 진짜 그만큼 신의 경지에 오르신 것 같습니다. 좀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. 자, 밑밥을 넉넉히 뿌려주시고요. 자, 이번은 얼마 만에 고기가 나올까요? 두 마리를 낚으셨는데 한 마리는 사이즈 미달로 방생시켰고요. 네, 왔습니다. 자,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고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?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고기가 나오는데 없다고 그러면 또 거짓말 같고, 또 막상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와서 낚시를 하면 고기가 안 나오고 참 묘합니다. 이 청호동 방파제가 묘한 곳으로 변했습니다. 유령의 바다로 변한 것 같습니다. 자, 어제 염전해변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거기 영상만 계속 올릴 수 없어 가지고 이쪽으로 왔는데요. 아, 금방 물속에서 또 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. 이쪽으로 왔는데요, 고기가 안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는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. 근데 여기 사장님이 전화를 주셔갖고 낚시를 오늘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셔서 왔는데, 아니나 다를까 대박입니다. 이번에도 두 마리 같은데요? 두 마리. 두 마리, 역시 두 마리였습니다. 아, 이번에도 큼직한 놈으로 두 마리. 예, 근데 사장님이 떨구는 것만 마무리만 좀 보완을 하시면 신의 경지에 이르실 것 같습니다. 아, 아까는 낚시 바늘이 휘어서요. 낚시 바늘이 휘어서 오래 사용하셔가지고 휘어서 그러셨답니다. 아, 지금은 안 떨어지고 잘 올라오네요. 자, 제가 워낙 철이 없어 가지고요, 철이 없고 좀 사람이 듬직하지 못해서 말도 이렇게 좀 웃긴 말을 좀 많이 합니다. 근데 초창기에는 쫄아 가지고요 이것도 방송이라고 하다 보니까 쫄아 가지고 좀 말을 딱 하려고 하면 생각 자체가 안 났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그래도 좀 밥을 좀 먹었다고, 이런 밥을 좀 먹었다고 그래도 농담도 좀 나오고 그러네요.
자, 히트. 자, 한 10분 넘어갔네요, 벌써. 이걸 계속 찍으면 이게 라이브가 되는 거고, 끊으려니까 아쉽고, 참 영상이 그렇네요. 여기 길게 봐주실지 안 봐주실지 모르겠네. 꿈꾸고도 싶은데, 아쉽고. 자, 엄청 잡으셨습니다. 예. 금방, 한 시간 하시면 많고 하실 것 같습니다. 예, 그 이전에 잡은 거 하고, 지금 속도하고 하면, 뭐, 한 시간 안쪽으로 많고 하실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오랜 시간을 하신 게 아니고요. 지금 사장님은 2시간 이상 낚시를 안 하십니다. 그래서 이거만큼 여기 사장님은 망쿨에 대한 뭐 의미도 없습니다. 그냥 적당히 욕심 부리지 않고 이 정도면 됐다면 가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잡을 수 있으시니까 욕심 내지 않고 오늘은 식구가 누가 한 명이 늘어서 조금 더 가져가야 되겠다. 아니면 오늘 식구가 한 명 집을 나가 버렸다. 그런 상황에 따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. 좀 한 달 동안 집에 안 들어올 것 같다. 이렇게 되면 상황이 틀린 것 같습니다. 그때 그때마다 예, 상황에 맞춰서 예, 고기를 잡아 가시는 것 같아요.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냥 막 찔러 보는 겁니다. 자, 이상 예, 영상 마쳐야 되겠습니다. 벌써 12분이 넘었습니다. 이게 방송이 될지 안 될지, 방송 안 하기에는 너무 아깝고, 방송을 하기에는 총호동 방파제를 너무 많이 찍었고. 자, 일단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.